오늘 시간이 갈수록 좀 추워진다 싶었는데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내일 출근하시기 전에 단단히 껴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계곡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무와 바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였고 계곡물은 얼음 사이로 졸졸 흐릅니다. 등산로에는 전날 내린 눈이 이렇게 얼어붙어 걸어내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등산객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눈을 보고 신난 반려견은 주인 마음도 모르고 빨리 걷자고 보챕니다. 눈 풍경도 볼 겸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아이젠 끼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울은 그제 낮 기온이 9도가 넘을 정도로 포근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온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밤부터 포천과 연천, 무주 등 내륙지방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맹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3도, 연천은 영하 15도까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 기상청은 빙판길에 주의하고 동파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